해외에요, 그러세요? 어디 예. 갔다 오셨어요? 저요? 보고 싶어서 갔는데 안 계시고. 제가 요즘 감기 몸살이 걸려서요. 제가 되게 힘들어요, 몸이. 예. 보기에는 괜찮죠? 예, 보기까지 그래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프면 안 됩니다. 머리가 아프니까 막 집중이 잘안 돼요.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공부 열심히 하면 뭐예요? 아파서.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힘내세요. 이렇게 밤새면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아, 그동안 너무 밤새면서 교재 연구를 많이 한것 같아요, 제가. 농담이에요. 99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회차, 1회차, 2회차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고, 막 이게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은 좀 여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걸 정리하세요. 예. 그게 중요하고. 다음 회차부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네요. 자, 99번 한번 가볼게요. 정비사업에서 쓰는 용어 정의입니다. 정비구역이란, 뭐 이런 얘기죠.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어느 법에 의해서? 정비법에 의해서. 근데 정비사업 중에서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아니, 그러면 안 돼. 그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정비구역 바깥에서도 할수 있다는 얘기고, 정비구역이 아니라 가로구역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래요. 예. 그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두 번째는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시설 정비해주고, 기반시설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 노후불량 건축물이죠. 요거를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섯 가지 사업 얘기하는 거죠.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거니까, 뭐 개선사업, 관리사업,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렇죠? 이 중에서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할수 있는 건 재건축 사업이고요. 또 아싸리 정비구역하고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라는 것도 정리해 놓으시면 좋고요.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란 이거죠. 그러면 정비구역 안에 있어야죠. 꼭 얘는 정비구역 안에서만 할수 있으니까,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누구까지 지상권자. 그러면 재건축 하나만 틀린 거죠. 정비구역 안이나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토지, 그러면 안 돼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나와야죠. 토지 먼저 나오면 안 돼. 그럼 틀리는 거야. 재건축 사업이라면, 자, 누굴 얘기한다고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게 이제 4번 지문인 거예요. 그렇죠?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면 정비구역 안이나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만 되는 거지. 토지만 가져도 안 되고, 건축물만 가져도 안 되고, 따라서 지상권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는 몇 번이에요? 4번. 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그렇죠? 100번은 시행자 얘기하는 거죠. 다른 거알 필요 없어요. 시행자는 원칙 누가 하는 거다. 조합. 원칙 누가 한다? 조합이 한다. 근데 개선 사업하고 관리 사업은, 그렇죠?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주택, 공사 등이 한다.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잘 알아둘 거,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있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다. 뭐 요거 딱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하는 거예요,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 이자들이 할수 있는 사업은 뭐밖에 없다고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됐고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고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은 원래 여기 나오는 거 재개발 뭐 이런 거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거 있죠. 얘네들은 조합이나 누가 해야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천재지변 때문에 뭐 때문에요? 천재지변 이런 거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죠. 예, 이럴 때나 이 사람들이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누가 할 수도 있다고? 시장, 군수, 주택, 공사 등 심지어는 지정 개발자 있죠? 이자들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더라. 맞는 얘기죠?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시장 군수 등의 사업 대행이 불가능합니다. 맞는 얘기죠? 이 얘기 대행은 뭐냐면 이 사업에 이 사업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못해서 장기화되거나 장기화됐어요. 그래서 이자들이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이 장기화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권리 분쟁이 생기죠.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계속 시행할 수가 없다면 맞아요? 이자들을 모해서 대신해서 이자들이 시행자라는 얘기예요. 이자들을 대신해서 누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 공사 등 심지어는 누가 지정 개발자가 시행할 수 있다. 이걸 무슨 제도라고 한다고요? 대행제도. 그러니까 대행제도는 누가 시행자일 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 대행하는 제도가 있는 거지 시장군수가 하는 사업에서는 대행제도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구별해라 이런 얘기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자, 이번에는 안전진단이에요. 안전진단은 어느 사업에 대해서 재건축 투기적 사업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얘는 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들어오라고? 안전진단부터 해요. 안전진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제일 먼저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되면 맞아요?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뭐부터 하고 들어오라고? 안전진단. 그게 1번 얘기예요.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이나 무슨 사업이래?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뭐 되면? 도래되면 뭐부터 하고 오세요? 안전진단부터 하고 오세요. 안전진단은 재건축이니까 주택단지겠죠? 주택단지 내에 있는 뭐를 대상으로 합니까? 건축물. 그 건축물에다 동그라미 치셔야죠. 뭐 주택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제일 먼저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네, 결정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안전진단 실시하겠다고 결정하면 안전진단 기간을 지정해서 안전진단 기간에 안전진단을 뭐하고요? 의뢰하고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간은 안전진단을 뭐하고? 실시하고 실시했다면 결과보고서 있어요 없어요? 결과보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하라고? 시장 군수에게 보내주면 시장 군수는 결과보고서만 갖고서 따지면 안 되죠. 결과보고서와 도시군 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건축 사업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시장 군수가 누가요? 시장 군수가 정비 계획 수립하겠다고 재건축 사업 하겠다고 뭐 했다면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 내용하고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즉시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뭐 해주세요? 제출하세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필요하다면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요 결정을 취소 등을 할 것을 시장군수에게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고, 이거를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뭐 하라고요? 응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4번 지문이고요.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결과만을 검토한다. 그럼 틀린 데니까 결과와 도시군 계획이나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뭐 하세요? 결정하세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가 사업을 시행한다고요? 조합이 시행하는데, 조합은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재개발 사업은 건설업자 등하고도 같이 할 수 있지만 재건축은 건설업자하고는 같이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요. 그것까지 알면 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원칙은 조합을 결성해야 되죠. 근데 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면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2번. 조합에 관해서는 자, 이 법에서 규정한 걸 제외하고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죠. 예. 정비사업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아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인가 받았다고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법인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대지에 30일 안에 모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정비사업 조합은 반드시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합에 관련된 것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물어봤네요. 103번 시공자 선정입니다. 시공자 선정. 이자들은 시행자고요. 그렇죠? 그러면 조합이라면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어디에서? 총회. 얘는 시공자의 선정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총회에서 장관님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라. 이거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똑같죠.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시공자 선정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총회에서 장관님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항상 어디나 똑같은 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조합이 아니니까 언제?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얘는 토지 등 소유자니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조합은 시공자를 어떻게 선정하라고 그랬어요? 총회에서 장관님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라고 그랬죠. 정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총회에서 장관님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하인 조합 있죠? 예, 조그만 조합은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예.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을 했대요. 그러면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해서 시공보증서를 조합에게 뭐 해줘야 되고요? 제출해줘야 되고, 시장군수는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시공보증서의 제출 여부를 뭐 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공보증서를 조합이 받았다가 나중에 뭐 할 때? 착공신고할 때 시장군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제출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104번 가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할 사항이 아닌 거. 뭐 관리처분계획은 뭐 너무 쉽죠. 이거 아까 입체환지하고 똑같은 거죠. 관리처분계획은 자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의 뭐와 일부와 요 지분으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뭘 받아야 돼? 신청. 신청을 받기 위해서 항상 알려줘야죠. 네, 그래서 이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간 안에 모한 자 신청한 자들 것만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돌려줄까 정해주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는 거예요? 관리 처분 계획. 따라서 얘는 분양 대상자 별로 작성하는 거예요. 뭐 별로 작성한다고요? 분양 신청한 자별로 작성하더라. 뭐 이것만 알면 답이 3번이죠. 분양 설계 들어와야 되고요.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 있어야 되고요. 종전의 필지별 말이 안 되지. 얘는 누구별? 분양 대상자별 이렇게 돼야지. 분양 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104번 같은 문제 틀리는 사람은 진짜 이거 안 돼요. 예,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규모와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이런 거 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105번 도로입니다. 도로. 건축법상 도로예요. 도로. 도로란 보행이 가능해야죠. 예, 보행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통행도 가능해야 되고 너비는 얼마 이상만 되면 4m 이상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에 고시가 된 도로 있죠. 이것도 되고 건축법령에 의해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무슨 도로까지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로에는 예정 도로도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너비는 4m 이상이고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것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요거를 우리는 소방도로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주로 소방도로를 얘기하는데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원칙 이해관계인의 뭐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서 위치를 지정해야 돼요. 됐나요? 근데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살아서 동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단 이렇게 지정한 걸 폐지하거나 뭐 할 때는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위치를 지정 공고할 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도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한 걸 폐지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뭐를 얻으라고요? 동의. 뭐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밑에 4번 나왔네.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를 뭐 하려면 폐지 변경하고자 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뭐를 얻어라? 동의를 얻어라. 건축물을 지으려는 대지는 맞아요? 예, 이런 4m 이상의 도로에 얼마 이상을 접해야 돼? 2m 이상을 접해야 될 의무가 있어. 이걸 무슨 의무라고 한다고? 접도 의무. 근데 여기 접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왜? 여기가 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에 접해서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접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강화 규정도 있는 거죠. 강화 규정은 2, 6, 4. 공장이라면 3, 6, 4. 그랬을 때 앞에 2는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이렇게 돼야죠. 예,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얼마 4m 이상을 접해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됐죠? 예. 106번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이거 뭐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것도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이거죠.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그래서 위로 가면 허가. 아래로 변경하면 신고. 같은 시설군에서 변경하면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 맞죠? 그랬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건 0이에요. 0. 0을 잘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0은 어떻게 외웠어요? 다가진 판운숙시. 그쵸? 예,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잘 좀 판단하시면 되죠. 업무시설은 주거 업무죠? 주거 업무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거고, 교육연구시설이니까 교육복지시설군에 들어오는 거죠? 예,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뭐예요? 허가. 노유자 시설은 여기 들어오는 거죠? 교육복지니까? 예, 교육복지니까 여기.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요, 주거 업무니까 아래로 내려와서 신고. 판매시설은 어디라고요? 영. 이종근린 생활시설은 근. 그러니까 신고죠? 창고시설은 어디에 들어가죠? 산. 창고시설. 그 다음에 수련시설은 복지 쪽이죠? 교회 들어오니까 신고. 위락시설, 요 문자, 문도 잘 알아두면 좋아요. 문도.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이게 문이죠? 네. 그래서 위락시설을 무슨 시설로? 숙박시설은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뭐예요? 신고. 뭐 이거 기본적인 문제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 그 다음에 107번에 보면 면적, 높이, 층수 산정. 아이고, 이것도 시험 문제 거의 나오는데 이번에는 기본적인 것만 물어본 것 같네요.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형 면적.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다. 그러면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형 면적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닥 면적으로 하겠다. 맞죠? 예.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되지 않고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가 그 건축물의 층수가 되는 거죠? 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 뭐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알아두시고. 지하층은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표면은 각 층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뭐한 거?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라면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옥상 부분에 있는 거죠. 거실의 용도로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이는 부분에 수평투형 면적의 합계가 건축물의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얼마 이하면 6분의 1 이하인 거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이라면 건축 면적이 얼마 이하고 8분의 1. 그것도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108번 건축 허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건축 허가는 설계도서 작성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는 무슨 허가다? 대물적 허가다. 맞죠? 예, 사람에 대한 거 아니다. 대물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맞죠?
따라서 허가의 이전성을 인정합니다. 허가권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물건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별도로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는 뭐만 하면 된다고?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또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것까지 1번을 통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뭘 받아야 돼? 건축 허가. 근데 경미한 건 뭐 하면 된다?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얘기죠. 자,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려는 자, 건축 행위뿐만이 아니라 대수선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 행위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필지에다 짓는 거니까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게 누가 틀려 이런 거예요.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강역시에 건축합니다. 대형 건축물이죠. 21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장하고 창고는 뭐 된다고요? 제외. 오케이. 그러면 특별시장, 강역시장에 허가를 받아야죠. 예. 건축허가 받으면 몇 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라고요? 1년. 그렇지 않으면 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근데 1년 안에 공사 착수했더라도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109번 나왔네.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거. 생활과 관련된 거,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신고죠. 이번에 개정된 거 뒤에 신경 씁니다. 3층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하려는 부분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얼마 이내로 10분의 1 이내여야 한다라는 거 좀 잘 알아두세요. 예. 농림지역이네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생활을 위한 조그만 건축물이죠. 예.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동시에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생활을 위한 거다. 뭐만 하면 된다고요? 신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나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이고 이렇게 돼야죠. 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이 신고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따지는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역에 관계없이 만약에 지역이 도시지역이거나 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죠. 여기면 무조건 되고 허가받는 게 원칙. 여기는 허가 대상이에요. 허가 대상 지역이에요. 이 얘기는 도시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면 규모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원칙적으로는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건축하려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니더라도 연면적이 얼마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여기도 또는이에요. 예, 또는 만약에 몇 층 이상인 거 3층 이상인 건축물 있죠. 얘는 이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얘는 반드시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 대상 규모인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빠지면 신고 행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곳 그럼 어디예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라면 뭐하라는 거예요? 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번이 잘못됐고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표준설계도서는 어디에서 지방에서 정해줄까요? 중앙에서 정해줄까요? 중앙에서. 그래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물이니까 획일적인 건축물이겠죠. 예, 조례로 정한 건축물은 경미한 건축물. 그래서 신고하면 되고요.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나 작물재배사. 축사나 작물재배사는 400 이하. 만약에 창고라면 200 이하. 뭐 이런 거죠. 신고행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10번. 건축법 영상 사용 승인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공사가 완료된 뭐가 있다면, 동이 있다면 동별로 사용 승인 받을 수도 있다. 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는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를 뭐하라고요? 첨부해야 되고요.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사용 승인서 교부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죠? 이때 임시 사용 승인가는 몇 년 이내로? 2년 이내로 하고,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1회 안에서 1년 이내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요. 허가받고 건축한 가설 건축물 있나요? 예,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어디에서 지어지는 거죠? 도, 시, 군, 계획, 시설, 부지. 끝이에요. 여기에서 건축되는 가설 건축물은 무슨 대상이라고요? 건축 허가 대상이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용도 불문이에요. 사용 목적 불문하고 여기에서 지어지는 가설 건축물은 다 공작물 취급받는 거죠. 무슨 대상이 된다고? 축조 신고. 어쨌든 건축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나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몇 년 이내? 3년 이내. 따라서 여기서 정하는 존치 기간이 만료되는 날 있겠죠? 예, 만료되기 며칠 전, 30일 전에 미리 시장 군수구청장은 존치 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하고 연장 여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허가받은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 만료 며칠 전,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하면 되고, 축조 신고 대상은 존치 기간 만료 며칠 전, 7일 전까지 뭐 하면 돼요? 연장 신고하면 되더라. 뭐 요 정도 알아두시면 가설 건축물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건축물 취급받는 거니까 얘도 사용 승인 받아야죠. 얘는 사용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원칙이죠. 근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3번처럼 뭘 받았다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또 하나는 7일 안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111번입니다. 건축법 영상 장관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 그러면 무슨 구역이에요? 특별 건축구역. 여기는 도지,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장관님으로 나왔으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이런 경우에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그러면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있더라 이거죠? 이런 데는 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곳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유는 이거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이 되면,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에 배경은 이거예요. 특별건축구역이 장관이나 시도지사에 의해서 지정이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결정이 의제되는데,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의제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곳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질문, 저 접도구역에 건축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정할 수 없고, 도시개발구역에는 지정할 수 있죠? 자연공원에도 건축물 지을 수 없잖아요. 보전산지에도 건축물 지을 수 없잖아요. 이런 데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택지개발사업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하셔야 돼요? 기역, 디귿, 리을. 그쵸? 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개발제한구역에다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112번 주택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주택. 뭐 주택. 주택이란 세대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써야지 정확한 거예요.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면 안 되고,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까지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주택. 그게 주택이라고. 됐어요? 기숙사는 건축법상에는 공동주택이죠. 하지만 주택법에서는 뭐 들어온다고요? 준주택. 준주택이란 오노다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구분 있죠? 얘는 구조입니다. 구조. 그래서 전부를 주택으로 쓰면 단독주택, 주택의 건축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쓰면 뭐요? 공동주택.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동당 바닥면적의 합계에 의해서 구분되죠. 660제곱미터 초과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층수는 둘 다 4층 이하. 아파트 연립은 층수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 그쵸? 예. 답은 몇 번이어야 돼요? 이거는 뭐 건축법 문제고. 자, 113번 주택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 조합.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지역, 직장, 리모델링. 그쵸? 예. 근데 주택을 건설하는 건 뭐하고 뭐라고요? 지역하고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건설하기 위한 게 아니라 리모델링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원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아야 돼요? 설립, 인가. 맞죠? 그래서 얘는 설립, 인가 받으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지역, 직장은 시장, 사업계획 뭐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리모델링은 인가 받으면 2년 안에 리모델링 뭐를 신청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주택조합은 조합 주택을 건설하는 거고, 얘는 리모델링 하는 거죠. 얘는 뭐 하고요? 리모델링 하고. 그래서 얘는 다 지었다면 조합원에게 주택을 뭐 해주는 거예요? 공급해주는데, 얘는 공급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는 리모델링은 건설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얘는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조합원이 입주 가능한 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립인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그 주택에 언제까지? 입주 가능한 날까지. 누구거나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 안에서 소유한 세대주인자 20인 이상으로
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조합원의 지위가 이날로부터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설립인가를 받고 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교체나 신규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이 정도 알면 되고요. 직장주택조합은 국민주택을 모받기 위해서 공급받기 위해서도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공급받기 위한 거죠. 이럴 때는 시장 분수구청장에게 뭐하라고 신고해라. 뭐 이 정도 알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1번 투기가열지구에서 설립인가 받았다 이거죠. 끝난 거지. 투기가열지구니까 무슨 조합이에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선정할 때는 투기가열지구니까 뭔지 아시지? 이론자가 조합원이 돼야지.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는 얘기고요. 국민주택 공급 나왔으면 뭐 찾으면 돼요? 직장. 그러면 신고. 많은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원칙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뭘 받아야 돼요? 인가. 그럼 얘네들은 인가를 신청할 때 지역이나 직장은 인가 신청할 때 주택 건설해야 되니까 대지가 필요하겠죠? 예,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뭐 해야 돼요? 첨부해라. 뭐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리모델링에는 이런 게 있다고 없다고? 없다. 뭐 이런 거 알면 되고요. 제일 쉬운 거죠. 인가 받은 거 변경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 받아야 돼요? 인가. 인가 받은 거 해산하려고 그래요. 뭐 받아야 돼요? 인가.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수 제약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교체나 신규가입 제한할 필요도 없겠죠? 자기네들 거 갖고 하는 거니까. 자, 114번 주택법령상 공급질서 교란금지를 위해 일정한 양도 등이 제한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 이거는 주택조합은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이거로 끝나는 거고 이제 나머지는 다 예죠. 등록 사업자. 무슨 사업자요? 등록 사업자가 그러면 뭐 가는 거예요. 등록 사업자는 대지에 뭐를 확보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서. 자, 사업계획 뭘 받아? 승인을 받아. 주택을 뭐 한다? 건설한다. 다 건설된 주택은 뭐 해줘라? 공급해줘라. 얘는 공급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영에서 정하는. 불영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자, 여기에서 정하는 방법, 여기에서 정하는 가격에 맞게 공급을 해줘라. 따라서 불영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 방법 이렇게 해서 정한 자만 공급받아야지 이자 외에 다른 자가 공급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상속과 저당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4번이 답이죠. 재건축 건물은 여기하고 상관없잖아. 이거잖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된 주택 공급할 때 이거 받으라는 얘기지. 됐어요? 정비사업 할 때 하는 거 아니잖아. 논리가 무조건 되고 쉬운 문제. 이거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그렇죠? 예. 1번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 상환사채 그 다음에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건 신고한 직장주택조합이겠네요. 재건축 건물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주택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딱지 얘기하는 거죠. 115번 자, 주택건설사업에 의해서 건설되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기간은? 이것도 다 이거하고 관련된 거죠. 얘 지우고, 지우면 맨날 똑같은 거 이제 이거 알 때 됐어. 자, 등록사업자는 이렇게 여기에서 정한 대로 공급해주면 돼요. 대신 너 돈 많이 필요하니까 미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작성하면 주택이라면 시장군수구 청장한테 뭘 받아야 돼요? 승인. 그래서 입주자를 미리 모집하려고 시장군수구 청장한테 뭐를 했어요? 승인을 신청했어요. 이렇게 혜택을 줬으니까 이걸 믿고 여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예정자들 있어요? 이자들 등쳐먹는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래서 그 자들에게 입주 예정자가 확실하게 권리가 이전될 때까지 됐나요? 그래서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담보권 설정하면 되고 안 되고, 용의권 설정하면 되고 안 되고,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물어본 건 요 기간만 물어본 거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해 줄게.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죠. 자, 116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거 보면 뭐 이거죠. 투기가열지구. 투기가열지구라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 제한을 받고,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면, 자, 주택뿐만이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제한 받는 거죠. 자, 원래는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예외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1번 생업상의 사정. 생업상의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세대원 전원이, 이거부터 따질까요? 세대원 전원이 생업상의 사정으로, 맞아요?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다만 이거는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포함 제외? 제외. 자, 두 번째는 세대원 전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주택으로 뭐 할 때? 이전할 때. 세대원 전원이 뭐 할 때? 해외로 이민 가거나, 맞아요? 몇 년, 2년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뭐 할 때? 이전할 때. 자, 요런 주택이나 지위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뭐 할 때? 증여할 때. 뭐 이럴 때는 전매가 제한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1번 세대원의 생업상의 사정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가야죠. 같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가는 건 다른 시군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자, 이럴 때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왜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예.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그거 알고요.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할 때는 수도권이든 어디든 상관없겠죠. 예.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할 때, 이혼으로 배우자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뭐 할 때? 이전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제한 받잖아요. 저 주택의 소유자가 지자체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공매 들어갔다 이거죠. 경매 공매 이렇게 시행되면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고요. 답은 1번으로 하셔야 되고. 117번 주택공용개발지구 나오는데, 아,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문제를 냈네. 자, 나왔으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됐나요? 예. 투기가열지구 누가 지정하죠? 투기가열지구 누가 지정하죠? 됐어요. 시도지사 또는 국장이 지정하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장하고 뭐하고? 협의하고.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뭐를 들어라? 의견을 듣고. 자, 장관은 1년마다
장가는 몇 년마다? 1년마다 지정 여부 있죠? 여부를 뭐해라? 재검토해라. 투기과열지구 왜 지정하죠?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지정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근데 투기과열지구 안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공택지, 무슨 택지요?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공공택지 내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공공성이 있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공공택지에서 이거를 위해서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안에 공공택지에다가 별도로 지정하는 게 뭐냐면 주택공영개발지구예요. 그래서 주택공영개발지구는 누가 지정한다고? 장관이 지정하는데, 맞아요? 예, 여기에서 이렇게 지정해요. 몰라도 돼요. 이거 안 나와, 시험 문제. 이거 없애려고 하거든.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있으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에다가 신경 쓰지 말고 앞에 있는 문제나 잘 알아서. 예? 이런 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잘못된 거야. 있으니까 설명해 준다고 얘기하잖아. 그쵸? 예, 이렇게 되면 여기 안에서는요, 조성된 택지를 반드시 공공기관 있죠? 공공기관이 택지를 뭐 받아서? 공급받아서 이자가 여기에 직접 주택 건설 사업을 해야 돼요. 왜요? 이게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공급되는 택지는 누구만 공급받을 수 있다고? 공공기관. 그리고 그 자가 직접 주택 건설 사업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아닌 거, 아, 누구겠어? 읽어보면 알겠다, 나는. 그쵸?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되겠죠? 수자원공사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됐나요? 예, 그래요. 118번은 하자 보수에 관련된 거네요. 그쵸? 이것도 한번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하자 보수. 하자 보수는 주택법 어디에 관련된 규정이라고요? 관리. 무슨 관리는 항상 무슨 주택이라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인데, 요 하자보수는 관리 주체가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지는 거라고? 사업 주체. 그래서 요 하자보수의 의무는 사업 주체만,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만 지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한 시공자도 지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도 하자보수 책임 진다 안 진다? 진다. 뭐 이런 거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가볼까요? 하자보수는 사업주체는, 맞죠? 하자보수 요구를 받으면 며칠 안에, 15일, 요거 개정된 거라고 그랬잖아. 3일에서 며칠로? 15일로.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명시한 하자 보수 계획을 통보해 줘야 돼요. 요게 3일에서 며칠로? 15일로. 맞는 얘기고. 사용검사권자는 일단은 사업주체가, 누가요? 사업주체가 요 하자 보수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용검사 받아야죠. 네,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는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누구 명의로?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서 그거를 제출해 줘야 돼요. 그러면 사용검사권자가 그거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못했다면, 구성이 되면 사용검사권자는 지체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명의를 누구로 바꾸라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맞고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주체에 대해서 그 하자의 보수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1번처럼 며칠 안에, 15일 안에 그러한 계획 등을 통보해 줘라, 이런 얘기고요. 하자와 관련돼서 분쟁이 생기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조정 신청받으면 며칠 내에 절차 완료하라고요. 60일. 근데 이게 만약에 공용 부분이면 90일. 뭐 이렇게 됐잖아요. 60일이죠.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4번. 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 보수 보증금. 자,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줘야 되니까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다만 공적 사업 주체는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이 예치한 거는 자 순차적으로 반환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얘는 하자 보수 내력 구조부에 대한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은 가장 길면 10년이잖아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나뉘어요. 됐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10, 2년이 지나면 25, 20, 15, 15, 15 이렇게 반환을 해주거든요. 근데 뭐 이거 답 처리하겠어요. 몇 년 지났다고요? 4년. 4년 지나면 몇 프로? 15% 비율로 저 반환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예, 저런 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거 몰라도 돼. 그거 쓰지 마. 이런 거 안 나와. 이거. 이런 거 쓰지 말고 좀 알아둬야 되는 거에 좀 집중을 해요. 괜히 이상한 거 집중하니까 실력이 발전이 없지. 아유, 참. 그 앞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틀려요. 그러네? 그거를 공부해요. 그걸. 이런 거는 틀려도 돼. 이런 거는. 아유, 참, 그거 보면 웃겨 죽겠어. 자, 119번.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자. 원칙,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죠? 그게 1번이고. 다만, 예외. 국가 지자체는 소유할 수 있고 상속받으면 소유할 수 있죠. 다만 농업 경영하지 않는 자가 상속받았다 얼마까지만? 1만까지만. 그렇죠? 그것까지 알아두시고 5년 이상 그러면 안 되죠. 몇 년 이상?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로서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계속 소유할 수 있죠. 자, 이때도 얼마까지만? 1만. 그래요. 학교가 실습지 등으로 농지 소유할 수 있죠? 그래요. 잘 맞히셨어요. 네.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 4번. 농지의 처분 의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거.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할 때. 거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해야 돼요. 여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 뭐 이런 거 있죠. 공직취임, 질병, 징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당하다. 그런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몇 년 안에 처분해야지? 1년. 좋아요. 그것까지 알면 되고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됐네요. 그러면 어느 것만? 초과 부분만. 초과 부분만 처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됐네요. 그러면 1년 안에 처분해야죠.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나왔네. 협의는 누가 하는 거야? 국가 지자체. 그러니까 협의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래서 허가나 신고하고 농지를 취득해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럼 걔는 몇 년 안에?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죠. 근데 착수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처분 의무 생겨요? 예. 그리고 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농지 전용 허가에 반드시 취소 사유는 뭐라고? 조치, 명령, 위반 뭐 이런 거 잘 모르네. 아유, 그냥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네, 네. 괜찮아요.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 오늘은 뭐 다 기본적인 것들인데 기본도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슴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왜 가방을 싸요? 5번 아직 설명도 안 해줬는데. 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용하지 아니었다고 시장 등이 뭐하면? 인정하면. 그렇죠? 농업경영계획서 이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농사 짓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해줘요. 처분 의무가 발생하면 스스로 몇 년 안에? 1년 안에 처분해야 되는데, 1년 안에 처분하더라 안 하더라? 그러면 처분 명령을 내려요.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농사 짓는데요. 그러면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몇 년간 유예할 수 있다? 3년간 유예할 수도 있고요. 처분 명령 받았으면 팔아야죠. 근데 살 사람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그럼 누구에게? 한국 농어촌 공사에게 뭐 할 수 있고?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매수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한다고? 공시 즉가. 왜? 이자가 약자니까. 근데 매수 청구도 안 하고 팔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를 부과한다고? 이행 강제금. 토지니까 1년에 한 번씩. 맞아요? 농지가액이, 농지가액이죠?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거 있죠? 네, 요즘은 이쪽에서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와서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요. 여기가 첫 번째 동영 한번 풀어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되게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고요. 또 잘 안 다루는 영역들, 이게 몇 문제 준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기본적인 거 물어본 거예요. 단편적인 거.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배운 것들, 기본적인 것들 정리가 안 된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똑같이 여기에서 나와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좀 더 심화돼서 나오겠죠? 하나 잘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쉬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리 좀 꼭 하세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